자, 오늘 내용은 이제 돌고 돌아서 한국으로 한국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양을 다뤘고 중국, 일본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그 한국의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지금까지 다뤘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 의지를 저는 이제 좌파주의라고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좌파라는 말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낯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좌파라는 말의 정의를 상극의 대립적 조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대립이 안 되고 유사한 것들이 어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조화다 그러면은 그 유사한 음들이 이렇게 잘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그리고 미술에서도 그 색채의 조화라고 하면은 유사한 색깔들끼리의 어울림이죠. 저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은 조화가 어려워요.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보색이라 해가지고 미술에서는 잘 안 씁니다. 작가들이 서로 유사한 색들끼리 써서 통일감을 내는데 좌파라는 것은 빨간과 파랑처럼 대립되는 것끼리의 어울림이에요. 이거 굉장히 극적인 어울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라는 말, 이 서양에서 미의 어떤 정의로 사용되고 있는 좌파라는 말과 좀 차별을 둬서 좌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좌파의 공식이라면 A와 B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C가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보면은 A와 B가 합쳐지면서 A가 중심이 되면서 B가 스몰 A로 바뀌면은 이게 동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스몰 B로 바뀌어가지고 합쳐지면은 이걸 하나로 조직화되기 때문에 이거 응축이라고 그랬는데 이 좌파에서는 A와 B가 합쳐지면서 스몰 A, 스몰 B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도 종속이 안 되는 거죠. A로도 안 되고 B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제3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A, B, C 삼항관계가 된다. 삼항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이항관계였다. 이항관계의 특징은 중심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중심주의. 하나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합치든 분화를 하든 서양은 분화시켜서 하나가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합쳐가지고 하나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좌파라는 것은 똑같이 A와 B가 스몰 B로 바꾸면서 제3자가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3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닮았다. 이거는 곤란하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와 좌파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동화라는 것은 화합적 통합이다. 화합. 화합이라는 것은요, 화학작용에서 그 성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합이라는 것은 이질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을 섞으면은 그 이질성이 유지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혼합이라는 거죠. 혼합적 통합이다. 그리고 어떤 것도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균등적 통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라면은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구려 벽화에서 나오는 사신도 현무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거북과 뱀의 관계. 거북과 뱀의 관계는 이 상극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뱀은 가장 동물 중에서 부드러운 동물이고 거북은 가장 단단한 동물이죠. 가장 단단과 가장 부드러움이 음과 양이 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석 사람을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붙하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디온케스 가지고 하나로 된 상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단순화시키면은 이게 이제 태극이 되겠죠. 이걸 디자인으로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과 양이 그 대립적인 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인데. 근데 태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접하다라는 거예요. 태극. 접하는 태극이다. 디자인적으로 그리면은 이제 태극 모양이 된다는 거죠.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태도가 삼태극이 다 있었나요? 맨 처음에는 삼태극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삼태극으로. 고대에는 삼태극이 내려오다가 뭐 태극은, 태극기가 그려진 것은 박영효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죠. 근데 그 이전에는 삼태극에 보겠습니다. 삼태극이라는 것은 ABC의 그 상황 관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A와 B가 합쳐져 가지고 C가 되는 상황 관계를 도형화하면 삼태극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결과, C의 결과를 그릴 때 A와 B, 스몰 A, 스몰 B가 합쳐진 것이 이것이 이제 네, 오늘날의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태극 모양이죠. 그래서 태극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상극의 힘이 음양이 돼가지고 서로 역동적으로 침투하지만 이게 입장기처럼 하나로 응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질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항상 혼합의 상태로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극적인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갈등의 요소도 있고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계에서 이런 그 접화의 그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접화라는 말의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생물학에서 그래프팅 그 접붙이기라고 그러죠. 접붙이기. 식물을 접붙이기 할 때, 그 이질적인 두 가지 식물을, 이어붙여가지고, 제 3의 그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그 식물에서의 접붙이기라고, 접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때 이제 그 밑에 그 뿌리를 이루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그 붙이는 나무를 이제 접수라고 그러는데, 이 대목의 성격과 접수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제3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생명체들의 어떤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리도 이 접화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죠.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의 접화를 통해서 생명체를 낳게 되고, 이때 암컷과 수컷은 운명적으로 하늘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개체들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순간 제3의 아들이,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어른이란 말은 원래 그 어루다에서 온 말이고요. 어루다. 어루다가 얼운, 그 다음에 어른, 이렇게 음운 변화가 온 건데, 어루다라는 것은 어를 이루는 거죠. 자기의
얼이 짝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체인 그 하나, 음량이 합쳐지는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어루다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이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밑둥치가 잘려진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그 진액이 돌 감람나무 가지로 전달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기독교가 기존의 그 유대교와 달리 선민 사상에서부터 이제 그 벗어나는 그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그 유대교에서는 오직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여호와 신을 믿으면서 그 주변 민족과 끊임없는 어떤 그 갈등 관계, 주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뭐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그 예수 이후의 기독교라는 것은 그 유대 민족의 고유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했을 때, 어떤 그 선민 사상이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확장시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이론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나오는 문화가 저는 뭐 세례라든지, 뭐 물로 세례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신적인 접하 역시 하나의 그 접하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이질적인 대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도 어떤 정신적인 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접하는 이 놀이 문화가 될 수 있겠고요. 놀이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상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놀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싸움인데, 싸움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놀이는 상대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파트너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놀 때는 정말 신이 나죠. 왜냐하면 상대와 하나 되는 이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놀이가. 그래서 만약에 그 놀이가 싸움이 돼가지고 상대를 굴복시켜 보면 더 이상 놀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놀이는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문화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이상적인 삶의 상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놀이를 하나의 삶의 여가 정도로 생각하지만, 놀이야말로 목적이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수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놀이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싸움을 놀이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이상 세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과 놀이의 차이점은, 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나의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놀이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라는 건 유희죠, 유희. 하나의 그
좋은 상태, 쾌감이 있는 그 상태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극복할 때, 그 스코어, 그 점수가 이렇게 그 측정이 되고, 너무 막연하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일도 놀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찾아서 사는 것보다도 이 모든 삶을 놀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저는 이상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대 문화를 보면은요, 이 놀이 문화가 엄청 많아요. 그 축제, 옛날 고대 사회에 축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축제가 다 그 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춤이라든지 노래,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각종 스포츠들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먼저 놀이로 이렇게 풍물놀이 이런 것들이 다 놀이를 먼저 하고 나서 일을 하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이제 신이 나게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놀이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놀이 문화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놀도 생각나죠? 엄청나게 많은 놀이들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놀이도 많고, 뭐 명절 때는 뭐 각종 놀이를 가지고, 윷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지금은 그런 놀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놀이들을 보니까 다 돈 내고 하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노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돈 없어도 다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았잖아요. 삶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놀이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잠깐 놀라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돈 버는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제 연구실 옆에 그 공터가 하나 있는데, 공터라서 풀이 많아요. 참새들이 매일 와서 거기서 놀이터에. 제가 이제 가끔 뭐 참새들을 이렇게 묶고 아내를 바라보면은, 개들은 진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시간들은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뭐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훨씬 더 유희를 즐기는구나. 인간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조금 우리의 그 생각을 좀 전환시킬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그 놀이가 하나의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력이 되는 시대가 문화의 시대다. 저는 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K-POP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니에요. 또 놀다 보면 또 돈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을 놀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저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저파라는 것이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디자인적으로 하면 태극이지만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저파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랑의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의식이 미의식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미의식. 미의식이라는 것은 하나 된 의식이에요. 나와 다른 대상이 하나처럼 느껴지는 의식을 미의식이라고 그러고요. 분리되어 느끼는 의식을 추의식이라고 그래요. 고통, 그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의식의 상태일 때는 우리 몸의 그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쾌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과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이 진동수가 떨어지면서 불쾌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그림,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저파의 상태고, 요게 불화의 상태, 불화. 불화라는 말 많이 쓰죠, 불화. 네, 불화.
불화의 반대말이 접하다. 이 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이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접. 우리가 접촉한다, 접목한다, 접신한다. 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가까이 하는 것이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할 때야 뭐 가까이 되지만 뭐 또 사랑하지 않을 때는 또 싸우고 야야하고 싸우잖아요. 사랑할 때는 자기야 하면서 자기라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라고 불리는 말은 상대방이 나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죠? 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너희는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지만 근데 그런 관계라니까요. 항상 긴장 관계죠. 그러니까 네. 정권 아니라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고 네. 전율을 느끼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저런 식으로 어떤 주파수나 진동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상과 하나 되면 느끼는 공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명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느낄 때 거기서 쾌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그때 이제 미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때.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미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자연을 즐길 때도 미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책을 열심히 볼 때 그 책의 내용을 하나 둘 때도 미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상과 어떤 합일의 느낌이 생길 때 미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진동수가 빨라지면서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걸 우리가 쾌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학과 예술이라는 것은 쾌감과 불쾌감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게 이상적인 건가 그 쾌감 감정의 상태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미학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미술 뭐 이런 작품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는 하다 뭐 이런 것들도 네. 굉장한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다 해주고 네. 그럼 그럴 때는 불쾌감이라는 것도 미의식에 네. 포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쾌감의 그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본능의 충족에서 오는 그런 쾌감, 뭐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쾌감, 뭐 잠을 자고 식욕, 성욕 뭐 이런 쾌감하고 예술적인 쾌감이 또 질이 달라서 그 예술적 쾌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고통을 동반하는 쾌감. 우리 본능적인 쾌감이라는 것은 달콤한 불쾌감이에요. 그거는 당장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달콤하지만 금방 배가 더부룩해지면서 불쾌해지는 거잖아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지만 예술적 쾌감은 우리의 그 경직된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확장될 때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접할 때 기존의 관념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될 때 고통을 느끼지만 마치 그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요가할 때 보면 팍 몸을 뒤틀고 그러면은 그 굳어진 근육이 펴지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은 곧 이어져서 시원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원함, 고통스러운 쾌감, 예술적 쾌감은 이제 그런 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이 그게 막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산소도 부족해. 예? 또 뭐 추워. 먹을 것도 없어. 너무 그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쾌감이거든요. 그 쾌감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런 쾌감이에요. 예술적 쾌감이라는 거는. 아무튼 뭐 그 쾌감의 그 질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나의 그 의식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상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의식이 100이고 주의식이 제로라면은 제로와 100 사이에서 어딘가에 지금 우리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쏘쏘 그저 그렇다 그러면 한 50 전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적어도 무언가를 내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70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과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거의 불쾌한 사건들이 연결돼가지고 무의식에 저장된 그 악성 코드들이 진동수를 떨어뜨려가지고 불쾌한 느낌을 계속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과거를 해소하려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선입견으로서 대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은 추의식의 상태로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얘기는 성도 스님이 한 얘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미의식의 상태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피해의식, 자기의 부족분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식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추의식을 한번 떨어졌을 때, 이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가만 놔두면은요, 그것이 저절로 바뀌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계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미의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전환. 그때 그 필요한 방법이 접하예요. 접하. 접하는 미의식을 가는 거예요. 이 하는 거예요. 이 대상과의 몰입, 대상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은 그 순간 감각이 고조되면서 과거와 연결된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집착, 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대상과의 접하. 접화를 이룸으로써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의식으로 돌아오면서 미의식이 다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이 접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매 순간 몰입할 수 있는 거.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 몰입을 하면은 미의식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리감이 사라지면서 거기서 쾌감이 생기고 거기서 그렇게 세계를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접하는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왜 이 접하 의지가 발달하게 됐는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은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농경 문화와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사는 곳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발달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동화 의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안 국가인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하나 되려는 이런 응축 의지가 발달이 됐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과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보고 또 태평양 가장 큰 해양이 만나는 그 접점에 이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국가인데 반도 국가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바다가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양 문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양과 음이에서 거기서 만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접하 의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요인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대륙 A, 대륙 B, 해양 A, 해양 B 이렇게 해봤는데, 대륙 A는 중국이죠. 중국이고, 대륙 B는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 그 다음에 해양 A는 태평양 저쪽에서 오는 그 팀은 미국이죠. 그리고 해양 B가 일본이 되겠죠. 자, 이런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그 접점에 이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태극기의 요선이 이제 요 38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북한은 대륙 A, 대륙이 대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한은 그 해양 세력의 영향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가 딱 갈라져 가지고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이 대립을 좌파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적인 어떤 모델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쪽에서 오는 그 공산주의, 이쪽에서 오는 그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루면서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이 대립이 지금 서로 다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이미 그 한계가 노출돼서 없어져가고 있는 거고, 뭐 거의 북한이 지금 가장 마지막 남은 그런 공산주의의 최정점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의 최정점이에요. 그게 여기서 지금 만나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지역을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땅덩어리는 조금만 해도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이렇게 힘줄 같은 거죠. 그 무릎의 그 연골 같은 거, 연골. 연골은 뭐 부피는 작아도 그게 빠져버리면은 다 소용없어요. 예? 예. 나이 드시니까 요즘 무릎 아프시죠? 그게 연골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연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 세계 질서에서 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뭐 자본주의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참 해답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대립이 종식된 이후에, 냉전 이후에 그 어떤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의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자꾸 이렇게 다시 평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분배 평등 이런 얘기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또 그 옛날에 겪었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졌던 한계에 또 거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건 답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 어떻게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접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문명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국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 특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대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접화가 되려면 일단은 대립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립이. 대립이 있는 뒤에 그거를 서로 섞으면서 그 싸움을 사랑의 관계로 섞으면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립까지는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접화까지는 접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뭐 이런 이데올로기의 접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그런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음식, 우식주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보면은 한중인의 제가 음식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주로 이렇게 그 섞어가지고요.
섞어가지고 그 절묘한 어느 한쪽으로 맛이 치우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고 해요. 마사에서 시원하다. 찌개를 끓여도 김치찌개 끓이면 돼지하고 그 배추를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데 돼지 맛만 난다. 그러면 시원하다고 안 해요. 김치 맛만 있다. 돼지 맛도 아니고 김치 맛, 그 배추 맛도 아니고 어떻게 오묘할 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환하다. 맛이 환하다. 시원하다. 라고 다시 환해진다. 그런 건 어디 하나라도 이렇게 그 중심이 없이 중화된다는 거거든요.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게 말할 때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죽도밥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너지가 안 되면 죽도밥도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 접하는 목적이 시너지예요. 시너지. 섞어가지고 섞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 그 음식을 못 오는 사람은 그렇죠. 재료를 다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섞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도의 감각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재료의 어떤 성질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양을 조절하면서 섞었을 때 시너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고도의 감이 필요한 거죠.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기도 많이 섞긴 하지만 거기는 기름에 다 볶아버리기 때문에 맛을 다 동화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뭘 먹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느끼하고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질리는 그런 감이 있죠. 근데 일본 음식 대표적인 게 회죠. 회. 네? 스시, 회. 하, 정말 응축적이잖아요. 좀 일본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회를 그냥 고기를 딱 뜯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또 이 정원 문화 보면은요. 중국 정원, 이게 이화원이죠. 이화원 보면은 실제 자연 같아요. 저게. 저 산이, 저기 호수를 파가지고 만든 산이거든요. 산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정원. 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저기 동네 뒷산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네, 저걸 만들어버리는, 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어버리는 거고, 바다 같은 호수를 만들어버리는 거고. 스케일이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일본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공적으로 아주 그 나무도 작게 응축시키고 돌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면서 이국미가 넘치는 그런 자연 그 정원이고 한국은 한국의 정원들은 보면은 이 정원이가 아닌가를 잘 식별이 안 갈 정도로 원래 있던 자연에다가 이런 정자가 발달해 있어요. 누각과 정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연과 하나되게 하는 자연과의 접화, 인간과 자연의 접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자에 문을 만들지 않고 오픈시켜가지고 그 공간각적으로 뭐 촉각, 시각, 청각 예,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접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뭐 큰 건물을 기대하고 갔다가는 큰 뭐 인공적인 거를 기대하고 갔다가는 실망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의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풍경을 바라다 보면은 자연과 하나 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러면 전체가 공원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저는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도요. 건축도 보면은 이 서구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건축을 보면은 정말 초라하죠. 볼 게 없어요. 서양의 그 뭐 중세시대의 뭐 성당들 이런 걸 보다가 우리나라 와서 건축 보면은 다 조그만하고 볼 부분들이 없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국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어떻게 접하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도시들은 전부 다 산을 끼고 이루어져요. 산과 물을 끼거든요. 왜 서울을 도시로 삼았는, 수도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 서울이 산과 평야의 관계가 아주 적절해요. 이 평지에다 지으려면 호남평야를 지으면 수도를 만들면 좋잖아요. 호남평야 같은 데 널널합니다. 근데 그런데다 집을 안 짓다니까요. 왜냐면은 풍수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그 어울림을 추구했기 때문에 풍수지리라는 것은요, 좌파의 철학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최상으로 어울릴 수 있는가, 이거를 다른 것이 풍수지리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자락에 집이 위치해야 뒤에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이 있고 물을 구하기 쉽고, 그래서 아늑한 느낌으로, 그럴 때 서로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뭐 자연을 밀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의 형태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그러한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터를 잡는 것이 건축의 절반인 거예요. 한 건축. 터가 중요해요. 터. 터만 잘 잡으면은 반은 성공한 거라고. 향도 중요하죠. 향. 네? 향에 따라서 또 가격도 다르죠. 물론 중국에도 풍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풍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물이 필요하면은 그냥 물을 파버립니다. 산이 없으면은 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금성의 그 풍수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멀어요. 산이 너무 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 자금성에 가면 아늑한 것이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 주변에.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산자락이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런 그 건축은 그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예요. 서울처럼 이렇게 산이 많은데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도시 가본 적 있어요? 우리는 창문을 열으면 다 산이 보이는 데인데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터 하나 잡을 때 얼마나 논쟁을 하고 고심을 해서 그 자리를 잡습니까? 근데 풍수지리설상 그 경복궁이 잘못 지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풍수의 고수들이 이제 그 터에 대해서 그 보는 거는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좋았어도 또 이게 시대에 따라서 기운이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복잡한 그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집 하나 지으면서 그냥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울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어울리냐 이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수들끼리의 그 쟁점이 있죠. 지금은 이제 저도 그 등공 그 청와대나 이쪽에 기운이 지금 많이 쇠약해졌어요. 남대문 그 뭐 사대문이 전체적으로 쇠약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도 이전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예체능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예술은 도자기예요. 도자기. 현대미술 이전에 과거에 한국 예술이 한류를 이끈 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물론 도자기의 원조는 이제 중국이지만 뭐 중국과 더불어서 아무튼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일본은 17세기 이후에 도자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파를 해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보시기가 세계적인 도자기 강국이었어요. 이 한류의 시작은 어쩌보면 도자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자기. 그 도자기의 그 본부장인 중국에서도 고려첨자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왜 도자기를 한국 사람들이 잘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도자기를 한국 사람이 잘합니까? 이 도자기의 매체는 흙입니다. 흙. 흙은 일종의 자연의 일부인데 이거는 흙의 성질을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도자기는 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조각이나 회화나 이런 것들은 매체를 인간이 지배를 하거든요. 다루, 일방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도자기는요, 그 흙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은 다시 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가면서 막 깨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불을 뗄 때 또 갈라지고 뭐 새끼 막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그다음에 그 흙과 불 이런 그 자연의 속성이 서로 간에 접합을 이루어야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애정, 고려첨자라는 것이요 그 흙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흙을 그런 흙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 흙만 가지고 그 색깔을 낸다고 해보세요. 네? 그 아름다운 그 청색의 그 신비한 색을 흙만 가지고 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 흙에 있는 그 철분의 정도를 다 그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그 천문 조사도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이 자연과 흙과 그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안 강진 이런 데서 흙을 찾아가지고 청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도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흙을 찾아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만든. 흙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도자기의 그 제작 메커니즘이 인간과 자연의 접화가 안 되면은 불가능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운동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운동은 양궁하고 또 골프. 양궁과 골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연과 더불어 이 권총과 양궁은 좀 다르죠. 권총은요 그냥 인간의 의지대로 딱 맞춰가지고 내가 실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양궁은 그렇게 안 돼요. 왜? 바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걸 감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 자연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양궁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죠. 지형. 네? 자연의 지형에 따라서 또 바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양궁과 골프예요. 자, 도자기, 골프, 양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는 다 자연과 접화를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또 이 종교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개신교가 21%, 불교가 22%. 천주교까지 합치면은 이제 개신교, 기독교 계통이 28%가 되고 불교가 22%니까 거의 뭐
비등하거든요. 이런 나라 봤어요? 없어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은, 기독교는 유일신이고요.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유일신론과 범신론은 이게 서로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서양은 대부분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고, 동양은 이제 범신론적인 종교가 많은데, 물론 이제 같이 있는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차원을 이렇게 유일신론과 범신론이 조파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조파라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는 사랑의 상태지만은 그것이 상극이 되면은 이 갈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상생과 상극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그림은 상생이 됐을 때 태극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의 남북 관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따로 돌면서 대립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과제는 이 상태를 이 상태로 만드는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장점은 예술이 발달해요. 갈등이 많으면은 예술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네? 갈등이 많을 때 거기서 이야기가, 극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주인공들 보세요.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은 한결같이 시련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그냥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주인공 봤어요? 그 드라마가 안 돼요. 그런 걸, 그런 내용상은. 주인공들은 반드시 역경과 시련을 안고 있다.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지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역경이 별로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엑스트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생의 드라마에서 나는 그냥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다. 엑스트라? 나는 뭐 이렇게 사건이 많고 허구한 날 이렇게 일이 터지고 하나 끝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역경이 많다 그러면 주인공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단 그 역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영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을 역경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인데, 역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권태예요. 역경이 있을 때는 그걸 극복하고자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권태로울 때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하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편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네?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편안한 날은 오지도 않고 온다 해도 권태고, 권태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 뭐 다들 경험이 있으겠지만 애들 뒷발이 잘 때는 권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애들이 다 대학 가버리고 났을 때,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큰 이익인 거예요, 이거는. 네. 헌테러지니까. 그래서 그 자살이 많은 나라들 보면은 다 선진국이에요. 저 중등 국가들이요.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적어요. 중등 국가들이. 맨날 전쟁하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선진국도 복지 잘 된 나라들 있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줄까 고민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역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기회인 거죠. 모든 역경은 기회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접하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나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태도죠.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모든 예술은 그 역경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이 문화의 시대에 도래해서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게 된 거는 그걸 본 거예요. 이 한국이란 나라는 이 예술이 꽃피울 수밖에 없다. 왜? 역경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한국 드라마 뭐 1위 하고죠? 오징어 게임인가? 그것도 1위 하더라고요. 그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왜냐면 삶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우리 정치하는 거 보세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자고 나면 뭐가 새로운 뉴스들이 떠면서 정말 삶이 드라마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요. 이런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긴박하고 이게 지금 대립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립이거든요. 이것을 접하로만 승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한류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몇 년 전에 그런 거를 지금처럼 한류가 퍼지기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국 미학을 제가 공부한 거거든요. 2010년도부터 그때는 사이도 뜨기 전에 그러니까 전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음악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드라마, 영화 이게 다 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문화의 시대에 가장 그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그러한 어떤 그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 이것이 문제인 거죠.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 지금처럼 극단적인 그 대치, 정치적인 어떤 대립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접하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그 대립을 어떻게 합치냐. 그동안 이 서양의 조화는 저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봐요. 서양에도 조화라는 개념을 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못 만들었냐고요. 그거는 조화가 안 되는 것을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조화의 한계인 거예요. 유사한 것들끼리만 하나 되니까 그럼 유사하지 않은 대입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싸워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한 거잖아요. 모든 전쟁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분법적인 거죠. 그것이 이 세계 질서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고 갈등을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거를 저는 접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이 접화주의. 접화주의는 대립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화의 완성이죠. 그죠?
지금 서양에는요 이런 철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립이 어떻게 하나가 되니? 대립.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신화로 들어가겠습니다.